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요 12시 낮 정확하게 한 12시쯤 됐습니다. 아, 이렇게 아이들 저희 이제 차각막을 위에다가 설치를 해줬어요. 이게 지금 저희 집은 옥상이기 때문에요. 이 열기가 정말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90% 차광이 되는 아이로 선택해서요. 이렇게 해줬고, 이렇게 지지대를 받쳐서요. 높이를 이렇게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지대를 설치했답니다. 그리고 저기 벽 쪽으로 단단한 못이 하나 박혀 있어서요. 저쪽으로 끈을 연결하고요. 그리고 저희 집 좀 지저분한 데가 보이지만은 이렇게 빨래 넣는 줄이 있는 곳에 이렇게 선을 연결시켜서요. 이렇게 차각막을 지금 설치해 봤답니다. 지금 온도가요, 밑에서 올라오는 온도가 굉장히 상당히 높은데요. 요 차각막을 설치한 이쪽으로 지금 들어오면 아주 시원합니다. 시원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또 아이들이 90% 이다 보면 또 우쩔하지는 않을까 걱정은 좀 되지만요. 제가 이렇게 어제 이 차각막을 설치해 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방그늘인 자리에서요 이렇게 햇살이 은근히 들어오고요. 또 이쪽 편으로는 저녁 오후 햇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 햇빛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돼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창아이들을 이렇게 꺼냈어요. 창아이들을 여기 2단 진열장을 여기 하나 놓음으로 인해서요. 전에는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놓지를 못했는데 여기 진열장을 하나 더 놓고 저쪽에 수납 쪽에 있는 아이들, 창아이들을 이렇게 꺼냈습니다. 꺼내가지고요. 이렇게 진열을 다 시켰습니다. 이게 방그늘이 되다 보니까 위치가 쓸 수 있는 위치가 아주 자유스러워서요.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차광을 하는 바람에 저희 집에 저 뒤쪽으로 가면 샤워기가 있어요. 여기 요 밑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샤워기를 뺄 수가 있어요. 제 선이 이렇게 있는데 샤워기를 꺼내서 바닥과 요런데 아주 아이들 그 며칠 전에 살균 살충약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얼굴을 세수를 깨끗하게 한번 시켜줬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봐도 아이들 얼굴이 엄청 상큼하게 보여요. 제가 물을 뿌려주면서 제 속이 아주 다 시원했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일기예보에는 수요일쯤에 비가 온다고 되어 있던데 요즘에는 또 그 비가 어느 정도로 올지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샤워기로 요 위에서부터 전부 다 물을 그냥 이대로 놓아둔 상태에서요. 샤워기로 시원하게 뿌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 샤워기 물 뿌린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제가 다 속이 시원합니다. 라울도 굉장히 물방울이 맺혀서요. 아주 싱그럽게 보이네요. 보기 좋습니다. 요렇게 아마빌레, 세시봉 요런 아이들, 네,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지금 요렇게 물을 다 뿌려줬어요. 그리고 창종류 아이들도 그동안 너무너무 이렇게 지저분한 뭐 이렇게 먼지하고 많았어요. 요렇게 세수를 다 깨끗하게 씻어줬습니다. 네, 여기 좀 그늘막이 지다 보니까 좀 어둑하게 보이는데요. 제가 속이 다 시원합니다. 네, 이렇게 엘코온 철화도 이렇게 앞에 빼놓고요. 이렇게 제가 언제든지 관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얼굴을 봐야 아이들 상태를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나니까 한눈에 들어와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창종류 아이들 이렇게 합식시켜준 아이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 약간 엘코니 자구가 좀 성장을 많이 했어요. 여기도 데려온 지 조금 되기는 됐는데 이렇게 성장을 아주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색감은 여전히 예쁘죠? 젤리카시 오페아입니다. 여기 오페라라고 적혀 있는데 잘못 적었어요. 젤리카시 오페아입니다. 아우, 예쁘죠? 저는 이렇게 요런 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정말. 요런 색깔 보면 상큼하죠? 네. 벨루스 이제
꽃봉오리가 이제 이렇게 형체를 조금씩 드러내 보이고 있네요. 예쁩니다. 레드베리이고요. 이 도테랑입니다. 산타루이스도 그때 꽃대 정리를 해주고요. 이렇게 도테랑도 이렇게 도테랑 색감 참 이쁜 것 같습니다. 아, 참잘 크고요. 무더라고 까칠하지 않아서 참 거기다가 또 예쁘기까지 하네요. 네. 이렇게 아이들 여기 2단 진열장에 이렇게 진열을 다 해놨답니다. 너무너무 보기가 좋고요. 상큼하고 또 이렇게 아이들 새로 진열을 시켜놓고 나니까 또 상큼한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보기 좋네요. 정말. 아이들이 조금씩 초록둥이로 변해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예쁩니다. 네. 이렇게 차광만 설치해주고 나니까 제가 다 시원한 것 같습니다. 한낮에 이 온도가 옥상 온도가 밑에 1층에 지상의 그 온도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와서 온도를 측정해 보면 10도 이상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괴로워했는데 저는 차각막을 이렇게 설치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요. 여기 포토시나가 삐딱하게 이렇게 있네요. 이 아이 자구 달고 있어요. 자구를 여기도 달고 있고요. 여기 어디 한쪽에 자구가 나오고 있던데 여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차각막을 설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 샤워도 한번 듬뿍 시켜주고요. 레티지아 보세요. 저희 집에 완전 초록둥이 됐죠. 요한 아이는 여기 있던 아이는 갔어요. 네. 요 아이가 배수구가 없는 화분에 심어주다 보니까요. 앞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을 때요 안에까지 이게 흙이 마르지가 않으니까요. 요 아이는 살짝 가더라고요. 그래서 잘라줬습니다. 또 이렇게 놔두다 보면요. 또 자구도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아주 초록초록하죠. 약간 레티지아는 원래 잘 웃자라는데요. 요렇게 웃자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그죠. 이게 배수구 없는 화분에 심어주다 보니까 수분기가 좀 많아서 좀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초코라인. 꽃대 때문에 엄청 힘들었나 봐요. 이렇게 여기 입장이 많이 색감이 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요렇게 다시 예뻐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봅니다. 머니메이크는 시원하게 샤워시켜주고 나니까요. 정말 상큼하게 보이네요. 네, 색감은 아직 그대로이고요. 저희 집에는 이 금종류 조이금이요. 입장이 이렇게 색감 빠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입장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바뀌었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데, 이렇습니다, 진짜. 이쪽으로는 뒤쪽으로는요 저 위에는 위에 칸에는 햇빛이 여전히 비칩니다. 그래도 아이들 노숙 시켰던 아이들이라서 좀잘 견뎌주리라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이렇게 배치를 한번 시켜봤고요. 사실은 여기 원래 파티션을 하나 신청을 했어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차각막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파티션이 놓이면 앞이 굉장히 깝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파티션을 취소를 하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앉아서 한 번씩 이렇게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주변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또 파티션이 놓이게 되면 별로일 것 같더라고요. 앞이 좀 막힌 듯한 그런 느낌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취소를 하고요. 이렇게 아이들 오늘 정리를 좀 해서 바닥 청소도 한번 하고요. 이렇게 아이들 세수도 깨끗하게 시켜주고 이래서 한번 미미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여러분, 저 파란색 화분 눈에 띄죠? 요 아이 아이스 에이지 금이에요. 제품 프릴 종류로. 네, 마린 선셋이란 아이고요. 저희 집에 여기 꽃게리가요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올 때는 굉장히 예뻤는데 이렇게 약간 입장이 조금씩 이렇게 휘어지죠. 어느 날 문득 제가 살균 살충 약을 해주고 나서 좀 힘들어하나 그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요. 좀 저희 집하고는 안 맞는지 흑개리가 입장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노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지켜봅니다. 홍미야, 샤워 시켜주고 나니까요. 굉장히 상큼하네요. 예, 이렇게 오늘 아이들 깨끗하게 정리 한번 하고 나서요.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더워요, 진짜. 차광막 설치를 안 했으면 옥상에 아마 올라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미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급하게 두서 없이 이렇게 영상 찍게 되었네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네, 더위 조심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셔요.